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, 바로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이랑 가까운 곳에 왔습니다.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전통 어로인 얼음치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자 이 전통 어로인 얼음치기는 겨울에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가지고 따라가서 그 위에 얼음을 깨서 작살로 잡거나 뜰채로 떠서 잡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에요. 지금 여기 보면 쫙 얼음이 얼어 있어요. 살얼음이 얼어 있거나 빠졌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. 제가 한번 대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 여기 너무 엄청 깊네 여기는. 오, 이제 살짝 오 무서워. 오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. 야. 잉어 있어요? 오! 야, 우선 처음으로 이제 시범으로는 이제 체니 아빠님께서 직접 잡으실 거라고 하는데 아, 저기 아저씨들 너무 웃기시다. 되게 귀엽게 뛰어다니시거든요. 물고기를 따라다니다 보면요, 이런 돌틈이나 수풀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때 잡는 거라고 해요. 가도 되나요? 아, 같이 가면 깨질까봐. 풀숲에 지금 박혀 있어요. 도망가. 아, 저기 있네. 여러분들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저기 잉어인가요, 뭔가요? 잉어 맞죠? 엄청 큰데 우선은 이 작살로 이런 식으로 깨는 겁니다. 보통 작살로 잡는 거는 여러분들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작살로 하시면 안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뒤에 저런 뜰채를 준비하셔서 쓰셔야 돼요. 아무래도 작살로 잡으면 더 쉽겠지만은 불법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뜰채로 해야 되고요. 와, 예, 얼음 두께가 전보다 더 두꺼워졌네요.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이 정도면 한 5, 6cm 정도는 최소 돼 보이네요. 얼음 두께를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. 네.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깊은 데에서는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도망갔나요? 아 저기 있다. 와 아직 저기 있어요. 저거를 뜰채로 굉장히 조심하게 해서 잡는 것이 포인트인데요. 과연 잡을 수 있을지. 이게 바로 죽긴 해도 열정이 있어야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어, 춥죠? 안 돼. 와. 오! 오! 와! 왜요? 오, 세 마리가 있네요? 다섯 마리. 다섯 마리예요? 네. 와, 다 잉어죠? 이 잉어가 되게 많다. 한 마리만 걸려라. 잡으시면 제가 한 마리 잡아볼게요. 알지?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꾸 계속 턴을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뜰채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. 일단 작살로 한 마리 잡아볼게요. 네. 와, 오, 더웠다. 어, 작지가 않은데요? 와, 이게 바로 전통 어로의 얼음치기입니다. 와, 진짜 어디 하나 상한 데 없이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잡는 방법인데, 와, 대단합니다. 오, 이쁘다.
발색 되게 이뻐요. 황금색이야. 아로하나 같아. 한국계 코리아 아로하나? 대충 봤을 때는 최소한 40에서 한 45 정도 돼 보이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 잉어죠? 네. 대단합니다. 잉어. 우와. 또 잡으셨어요? 야, 대박이에요, 오늘. 와, 방금 친구보다 좀 더 큰 친구가 나왔습니다. 와, 이 정도면은 거의 전통어로 신 아닙니까, 이 정도면? 아, 우선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얘네들은 방생 바로 해줄게요. 저희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전통어로 얼음치기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뭐 잡아먹거나 판매의 목적이 아니니까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. 이야, 진짜 크네요. 와,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손 담갔거든요. 근데 이제 동상에도 어느 정도 급이 있는데 최고 낮은 그 동상급 있죠. 처음에 딱 그 동상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립니다. 손이 묻자마자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무장갑 꼭 끼셔야 될 것 같고요. 깊숙한데 손 넣어야 될 것 같으면 꼭 보온장비 뭐 핫팩이라든지 그런 거 꼭 챙기세요. 지금 쏘가리랑 가물치 찾는 중입니다. 지금 계속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정부르님 조심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. 네, 저도 살짝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얼음이 땅땅 얼음 부분으로 다니고 있어요.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, 자꾸 불안한 소리가 나니까 저는 채니 아빠님이랑 멀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, 여기 보시면은 수중 높이가 그래도 꽤 높아 보이네요. 여기가 한 3m 정도 돼요. 3m요? 아, 그쵸? 진짜 운전해야지 이게. 멀리 보내고 갑니다. 아, 쫓아가야 됩니다. 쫓아가야 돼. 어, 저 큰 게 있어. 왜요? 터냈어요? 다시. 오, 여기 간다, 간다. 오, 여기. 따라가야 돼. 조금만 더 있다가 다리를 잡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얼음을 뿌셔서 하는 건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손 시리겠다. 어, 밑으로 넣어도 돼요. 네. 잘 있나요? 네, 잘 있습니다. 오, 있다. 뜰채를 저기 머리 쪽으로. 네, 지금 완벽하게 포지셔닝 됐습니다. 이게 머리 쪽으로 해가지고 앞에 대기를 하고요.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저기 보이시죠, 여러분들. 자, 여기다 해놓고 가까이 대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.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.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더 최적의 상태인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장대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. 들어갔다. 네, 저는 손 안 들어갔다. 들어갔다. 빨리 건져요, 빨리. 그냥 불러 들어오는데요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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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, 크다. 보시죠. 와. 이야, 이거 봐, 초심자도 할 수 있습니다. 와, 자 여러분들
제가 직접 잡은 잉어인데 한 50 정도 돼 보입니다. 50에 45? 그렇죠. 네, 한 50 돼 보여요. 네, 한 50인데 우와. 사실 거기서 거기인 거고 우선 중요한 거는 제가 잡았다라는 거고 얼음치기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는데 복덩이였어요. 스스로 들어왔죠. 네, 2020년도에는 복 많이 받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도 제 구독하기 눌러주셨으니까 같이 복 받을 겁니다. 자, 우선은 통통한 친구 빨리 놔줄게요. 저긴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얼음을 깼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에서 우리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고요. 그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하루 지나면 날씨 봐서는 바로 얼 것 같아요. 여기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굉장히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라. 가 보내줬습니다. 시원하네요. 시원해. 시원합니다. 진짜 좋아요. 좋아. 자,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체니 아빠님이랑 전통 어로인 바로 얼음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돌멩이를 쳐서 잡는 바로 돌치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쉽게도 쏘가리나 다른 가물치나 다른 어종은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잉어를 잡아서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